아, 이 필름은 1922년 1월부터 2월 초에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열린 제1회 극동민족대회 개막식 장면입니다. 네. 각국 대표들이 모스크바역에서 내리고 소련의 소베트로시의 사관학교 의장대가 환영했습니다. 지금 대회 단상을 보고 있는데요. 제3인터내셔널 지도자들입니다. 지노비에프, 트로츠키, 칼리닌 등의 당시 러시아의 최고 실력자들이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일본의 가타 MSN. 네. 그 단상에는 여운형, 김유식 같은 한국의 그 지도자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하에는 이제 그 당시 참여했던 대표들이 모습이 이제 보입니다. 근데 저기 여자분들은 네, 그 앞에 이제 그 저기 김원경, 본 에라 이 두 분입니다. 상당히 당시로서는 최고의 인텔이었죠.